계속 날씨가 계속 가늘다가 비가 많이 왔죠. 저는 지금 송이하고 쌀이 버섯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송이가 하나씩 난다고 하죠. 그래서 쌀이하고 송이 버섯을 찾아서 비가 왔는데 무기를 쓰고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무기는 맞네요. 아유, 이게 뭡니까? 영지 버섯. 아이고,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예. 영지 버섯도 몸에 좋습니다. 예. 영지 버섯. 아이고, 잘리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잘 채취해. 자, 제법 크네요. 영지 버섯. 쌀이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보이죠? 쌀이 버섯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자, 보십시오. 아, 저 위에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쌀이 차리고 또 저울로 송이로 보러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쌀이 군락지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에 작게 피는 걸 보고 갔다 왔는데, 이제 활짝 피어나는군요. 아, 대박입니다. 예, 이제 활짝 피었습니다. 대박. 뭐가 밟았네, 이거. 짐승들이 다니면서 밟았는가 봅니다. 아, 이제 대박. 딸이 아주 대박입니다. 아, 저기에도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쌀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박입니다. 올해 연기버섯이 엄청 귀하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연기버섯은 이제 아까 그 한 송이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올해 연기버섯이 귀하고 쌀이가 이제 나옵니다. 와,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쌀이 볶고 또 라면. 와, 저 위에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그릇 딱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크게. 자, 여기도 발생했고 여기도 발생했죠. 엄청난 거 발생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큰 쌀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쌀이 버섯을 채취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엄청 크군요. 보십시오. 와우. 하나에 뭐 벌써 한 1kg는 되겠네. 얼마나 무겁고. 이거는 밑둥은 잘 또 덮어줘야 내년에 발생이 됩니다. 마구잡이로 채취하면은 내년에 쌀을 볼 수 없겠죠. 자, 와, 이건 큽니다, 진짜. 그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이구. 어저께다, 야. 와, 엄청 큽니다. 자, 보십시다. 큰 쌀입니다. 와, 아이고, 엄청 크죠? 뿌라집니다. 지금 비가 왔어요. 엄청 큽니다. 크죠? 자, 쌀의 밑둥. 이거는 잘 덮어주고, 또, 그래야 내년에 또 발생이 됩니다. 쌀이 벌써 계속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저기에도 하나 있죠? 여기에도 있고. 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채취를 하고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쌀이가 오늘은 아주 알맞게 잘 올라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많이 채취됐습니다. 이 정도면 먹거리는 아주 충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없습니다. 영지버섯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올라가서 송이들이, 와, 저기 아주 긁고 가서 엄청 대박 올라왔네요. 멋집니다. 와, 와, 멋집니다. 그죠? 아, 또야 지대로입니다. 야, 보십시오. 아주 지대로입니다. 와, 진짜 멋진 긁고 버섯입니다. 이게 정말 또 맛있고 좋지 않습니까?
참 탐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리버섯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kg 끝이 된 것 같습니다. 송이버섯 가지고 올라가 보십시다. 여기에 나오면은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해마다 와서 가꾸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이 버섯이 나오면 나올 때가 됐는데. 올해 덕버섯은 많이 나왔네요.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멧돼지들이 이렇게나 막 파헤쳐 놨네요. 멧돼지 발자국 아닙니까? 이게 깨꼬리 버섯인데 이 버섯이 이제 발생됐네요.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직 여기도 그렇고 제가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아직 찬바람이 조금 더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이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산밤이 또 벌써 이렇게 우리 산에 나무 밤나무에서 이렇게 또 익었습니다. 밤이 보십시오. 많이 익었죠. 벌써 또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벌써 많이 익었지 않습니까? 밤에. 보십시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금세 이렇게. 이런 또 알밤 줍는 이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면. 돼지들이 벌써 또 설쳐서 많이 주워서 먹었네요. 참. 돼지 때문에 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돼지 새끼 때문에. 이쪽이 두 번째로 빨리 있는데, 이쪽 밤은 아니고, 그리고 올해는 이쪽이 또 빨리 익네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분에 잘해 먹겠습니다. 맛있거든요 이게. 새 핫병에 햇반 드셔보시면 아쉽습니다. 그 맛을. 자, 맛있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햇반 소식입니다. 하나 딱 드려요. 그 엄청 큰 거죠. 이거는 오래전 갔는데 드리겠네. 먹을만 하네요. 이거는 이제 드려줄게요. 맛있고. 풋빵이요. 풋빵. 풋빵. 햇반 소식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쓰러졌잖아요. 하지만 쓰러졌는 바람에 거꾸로 가면 안 되고 바로 해가 좀 해. 맛있겠죠?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햇밤이 아주 싱그러워 보입니다. 그렇죠?